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지금 일요일 날밤 오후 9시 10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마치고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려고 지금 지하철역에 왔고요. 강남역입니다. 다음 열차 오기 전까지 한 6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학생들하고 면접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는 가지고 있는데, 그 컨텐츠를 굉장히 익숙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좀 고통을 받고 있거나, 좀 유창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방법은 취업 스터디를 하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면접에 잡혀서 뭐 집에서 면접 연습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해서 면접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중얼중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얼을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모습을 뭐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사실 민망한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화면 반대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한 4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주차가 오기 전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4분 정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한 3분 PR, 예를 들어서 나만의 어떤 3분 PR이 있다, PT 면접에서 3분 이내로 개인 PR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걸 가정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죠. 뭐 안녕하십니까, 뭐 땡땡 분야 땡땡 직무로 지원하고 있는 뭐 땡땡땡입니다. 제가 지원한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뭐 어떤 역량도 있고 어떤 역량도 있고 어떤 인정적인 부분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역량, 이런 인성, 뭐 이런 역량이다. 입사하게 된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회사 기여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입사 오기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 등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할 거다. 지금까지 면접관님에게 뭐제 자신에 대해서 역량과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다, 감사하다, 약간 뭐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대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이런 시나리오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을 이제 기다리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강남역인데, 뭐 다음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든다면 그 양재역이다. 그럼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자 이거죠.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몇분 걸린다. 그러면 그몇분 걸린다라는 걸 바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1분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는 내가 1분 자기소개를 연습을 해보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판교역에 갔다. 그럼 예를 들어서 판교역은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정하는 거지. 판교역은 창의성 역이야. 나는 판교역에 도착을 하면 항상 지하철 역사, 역, 그리고 말고 지하철 안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거기서 중얼거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잠깐 자리를 옮겼잖아요. 지금 제 구석에 지금 짱박을 가지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정자역이다. 그러면 거기서 도전 경험을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도전과 관련된 경험들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작게 입 모양으로 막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옆에서 그냥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가볍게 가볍게 중얼거려보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맨날 출근하고, 출근이 아니지, 학교 갔다가 나 왔다가, 그다음에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갔다가, 그게 하루에 보통 두 번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일주일 해보시고 2주일 해보시고 한 달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본인 그 키워드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얘기가 좀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은 일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이코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죽고 싶은 마음 그뿐인데,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닐 정도면 여러분들이 무슨 연습을 하든 이상하게 생각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지.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부분을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뭔가 격식이 있고 뭔가 다른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되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면접장에서 좀더 자연스럽고 좀 익숙하고 그다음에 능숙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꼭 좋은 결과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죽고 싶었던 5분이었는데 집에서 찍을 때 5분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데 여기도 5분은 저한테는 50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지하철 시리즈 도전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강남역이 아니라 양재역에 내려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재미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왠지 이번 열차는 못탈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있는 분들도 이 열차를 탈 텐데 이 아저씨 대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좋습니다. 저 이만 물러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얼거리시고 중얼거리시고 오늘도 자신 있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